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생명체가 가지는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놈을 활용한 빅데이터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세부는 게놈을 분석해서 유전병 위험 인자를 추정하기도 하고요.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10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게놈을 분석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게놈 연구 독려를 위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와 윤리법 문제로 게놈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데요. 게놈을 활용한 의료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